폭락하는 인천 부동산 시장. 인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부동산 지인 기준으로 올해 내내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작년에 2021년에 전국 상승률 1등이 인천이었거든요. 작년 한해쭉 올랐던 게 다시 거의 지금 제자리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연초에 사서 22년 연초에 팔았으면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뭐 20년 조금 뒤에 했더라도, 22년 지금 상반기 내에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 역시 굉장히 훌륭한 투자인데, 지금 이제 그 다음 매물을 또 적절히 갈아타기를 할수 있으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시장 흐름이다. 우리가 보면, 인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 여기를 이제 서울이라고 할게요. 뭐 한강의 흐름에 여기 서울. 그리고 나머지가 경기도죠.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인천, 여기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물론 이 안에 뭐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영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가격만큼 정확한 게 없다. 그리고 아무리 인천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일반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인천에 대한 편견도 있다. 뭐 그런 짤 있죠. 너 어디 살아? 송도 살아? 아, 인천? 송도라고 막 이런, 그죠?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다야 지금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세계의 신도시가 있지만 인천에서 지금 가장 좋다고 하는 송도 또한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천 시장을 보시면 8, 9와 두 개의 군이 있어요. 그럼 뭐 군은 특히나 아파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외시킨다고 보고 8개의 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25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규모인데, 실제 인구로도 그렇죠. 서울이 1000만 살짝 안 되는데, 인천 인구가 지금 3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그 선이죠, 지금. 그럼 이 안에 보면, 계양구가 있고, 부평구가 있고, 서구가 있고, 아래쪽으로 남동구가 있고, 미추홀구가 있고, 연수구가 있고, 그리고 저 안쪽에 동구, 중구. 그리고 그 이제 넘어서 섬, 영종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인천 부동산 시장인데, 기본적으로 이 계양, 부평, 서구 쪽은 서울을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많고, 아래 남동구 이하, 미추홀구, 뭐 연수구, 여기는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도시 같지만, 원래부터 현지에서 오래 살았던 거주민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동했던 분들이 있다. 왜냐면, 특히나 뭐 공항철도부터 해서, 뭐 7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통에 대한 연장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그 당시 이제 청라부터 해서 송도 이런 데가 막 분양가 피가 엄청 붙었어요. 경쟁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가. 진짜 거의 투기판이었어요. 근데 그 당첨된 분들 중에 나중에 그게 막 쭉쭉쭉 빠지니까 되게 힘들었던 분들이 많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고, 작년에 인천이 급등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이 오르는 걸 보니 이제 부동산이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 시장이 끝물에 다 왔구나. 인천부터 해서 어디가 또 올랐어요? 뭐 여주, 이천, 동두천, 경기도지만 경기도라고 하기 애매했던 지역들. 가장 떨어진다고 하는 인천마저 전국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죠.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을 줌아웃을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 1등이 인천이 하고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어디 강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어디 지방 특정 어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가 비록 광역시지만 수도권과 따로 노는 시장이 아닌데 얘가 오르고 있다? 거의 끝물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그때랑 지금하고 달라. 그때 인천이 아니야. 그때 송도가 아니야. 그때 청라가 아니야. 근데 그로부터 또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인천 부동산까지 급등했다는 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거의 꼭지에 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의 사례로서 이 투자자로서 안목을 기르고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역사는 또 돌고 돌거든요.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지금 굉장히 흡사해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넘어오면서 금융위기 비슷한, 그 당시도 엄청나게 고금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죠. 제가 2008년도에 경매 낙찰받고 경락 잔금 대출 받을 때
그때 경락자금대출 이자가 뭐 7.8%,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해서 금리 많이 줄때5% 후반까지도 줬어요. 예금 금리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그때보단 쌉니다. 그럼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 딱 지금 2009년까지 나오는데 이 앞쪽에 급등을 했었고 2008 서브프라임을 맞고 살짝 반등했다가 수도권 전반적으로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잠깐에 한 1년 정도의 반등이었고 2009년 말에서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 지금 시장에 빗대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2022년 이제 12월인데 섣불리 누구의 예측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유튜브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란 채널이 생겨서 폭락론, 폭등론 여기서 막 엄청 싸우는데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양쪽의 말을 다귀 기울여 듣되 투자라는 행위는 돈을 넣어서 리턴,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감정은 배제하고 좀 드라이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지금 시장에서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은 살짝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엄청난 폭락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세가 4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인천에 물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물량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 여파도 있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지만 인천 자체적으로만 봐도 물량이 저렇게 많은데 좋을 확률은 낮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23년 내년도도 그렇다. 내년도도. 투자를 할때 섣불리 예측하는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면서 적절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 서구 같은 데 보면 특히나 이제 검단이 있는 곳이죠. 올해 물량이 터져나고 내년에도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전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너도나도 전세 호가를 낮추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베이직 기초로 돌아가서 2021년 장이에요. 급등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상승장을 어느 정도 놓쳤어. 후반부에 그거를 캐치했어. 그럼 과감히 거기서는 내 관심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 물량이 저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송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서울 강남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이고 전반적인 세계 경기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 시장이 결국은 지금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차를 두긴 하지만 서울이 오르는데 경기도는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좋아질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하락 뒤에는 다시 상승이 있는 게 부동산이고 좀 넓게 봐서는 투자기 때문에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열릴 거다. 지금 인천을 굳이 일반 매매로 급하게 살 필요 있나요? 하지만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양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근데 나는 지방까지 내려가기는 싫다. 여기서 내가 투자할 만한 물건은 없는지 한번 가격대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인천에 아파트가 지금 146건이잖아요. 그럼 저 정도는 같이 한번 쭉볼수 있어요. 저게 많은 것 같지만 괜찮은 물건 골라내는 데는 뭐한 시간도 안 넘기거든요. 절대 고가 낙찰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들 좀 이렇게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요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항상 투자는 상식, 상식에 의거해서 투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투자를 16년을 했는데 막 엄청 테크닉적으로도 접근해 보려고 했고 뭐 꼼수들. 근데 결국 부동산이란 건그 본연의 입지 가치에 수렴을 하더라. 부동산이라는 게또 거주기 때문에 다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와 다양한 생각들, 의견들이 반영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항상 투자자는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건 기본이고 지금 어디가 분위기가 좋지? 이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최악인 데가 어디지? 지금 진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곳이 어디지? 지금 거기 투자하면 미쳤다고 할 곳이 어디지? 이런 걸좀 생각하는 훈련을 약간 역발상으로 틀어서 하면 거기선 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시장을 같이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들을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다 확대해서 특정 지역 분위기를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자리도 가져볼 테니까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